In recent decades, women's participation in waged labor has risen in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그리고 나서 잠깐 끊어보고요. As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has pushed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자, 여기 왜 끊어놨냐면요. edge라고 하는 역할은 edge는 접속사이거나 아니면 전치사이거나 그런데 에지가 접속사 역할을 하거나 전치사 역할을 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요. 에지부터 뒤에 나와 있는 문장 혹은 에지부터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이한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끊어놔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음부터도 에지 나오면 끊고 보세요. 자, 그다음. In recent decade즈 이렇게 끊을게요. 전치사 in은 뒤에 지금 recent decades, 특히 decades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decade가 뜻이 뭐예요? 얘는 10년이라는 뜻이에요. 10년. 그럼 시간에 최근 10년. 이런 거죠. 그런데 뒤에 s까지 있으니까 최근 몇십 년. 이런 의미인데, in 다음에 시간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러면은 의미가 두 가지인데, 지금부터 얼마 얼마 후에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마치 for처럼 얼마 얼마 동안 이런 의미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마치 폴처럼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사를 봤더니 동사가 has r i s e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현재 완료. 그래서 과거 시간의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now예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이 시작을 해서 과거, 지금까지 계속될 때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동사가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거죠. 그래서 in recent decades라고 하는 이만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난 뭐몇십년 동안 이런 의미예요. Women's participation 여자들의 participation 참여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고요. 그런데 어디에 참여를 했냐면 전치사 in 있고 뒤에 in wage d labor. 어, 돈을 지불받는 노동에서 여자들의 참여는 has 스라이즈 n 올라갔다. 어디에서 올라갔는데 다시 전치사 보이고, in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렇는데, every라고 하는 단어는 every 뒤에 단수 명사를 써요. 그런데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all이죠. 그래서 every를 all로 바꾸면 all, 그 다음에 Countries 하면서 복수 명사로 들어가요. Every 단수 명사, all 복수 명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자들의 참여가 높아졌다. 자, as는요 접속사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다음에 뭐뭐 대로 이세 가지의 의미 중에 하나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어, 뭐뭐 하면서 하는 시간을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뭐뭐 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이 나는 뭐가 좋아 선택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Capitalist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has push, 밀었어요. 누구를 더 많은 여자들을 뭐 하라고 밀었냐면 to join the workforce. workforce라고 하는 것은 노동 집단, 노동력의, 아니, 농, 노동력의, 어,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농도령이 아니라 노동력. 그럼 노동력에 합류하라고 푸시했기 때문에 혹은 푸시하면서 이러는데 푸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푸시 그다음에 명사 그다음에 투 부정사 이런 형태로 명사가 투부정사 행동을 하라고 밀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뭐 챙겨갈 거냐? 여자들의 여자들의 뭐 참여. 그런데 여자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면은 워크포스, 노동력에 참여가 뭐 했다.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만 챙겨 가시면 되세요. 그다음. there still however 그랬어요. 그러면은 however가 나왔으면 먼저 해석부터 보자면 however는 제일 앞으로 옮겨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however의 위치가 여기로 와라. 그러나 여전히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다. 라는 거예요. 자, however의 품사는 뭐다? 부사다. 그런데, but하고는 달라요. but은 접속사예요. 연결 기능이 있어요. 의미는 however나 but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데 however는 부사여서, but은 접속사여서 두 개의 쓰임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그 다음. However가 나오면은 위에서 말하던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지 않아요. 앞에서는 무슨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냐면은 여자들의 노동력 참여가, 노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However, 그러나, 데어라 still, 여전히 뭐가 있다, 그러죠. There is, a 어라 라고 하는 구문은 뭐는? There is, a 어라 라고 하는 구문은 뒤에 명사 써서 있다 뭐가 있다, 그런데 뭐가 있냐 Considerable은 상당한, 많은의 의미인 거죠. 많은 무엇이 있다. 뭐에서, in the proportion of women, 여자들의 비율에서, 근데 어떤 여자들의 비율이냐면, who are in labor force. 그러니까 노동력에서, 노동력 안에 있는 여자들의 비율에서 무엇이 있다. 근데 그것도 considerable 했으니까 많은 무엇이 있다. As comparative statistics collected by their international uh, labor organization revealed. Collected는 과거 분사예요. 그러면은 무엇에 의해서? 국제적인 노동력 조직에 의해서 collect 모아진 statistics. 비교의 비교적인 statistics. 통계 자료가 revealed. 드러내는 바에 따르면 드러내듯이 하면서 여기서도 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에즈 보여요. 우리 앞에서 에즈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시죠? 에즈는 시간이나 이유나 뭐뭐대로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 혹은 전치사로 쓰이는데 전치사로서 의 에즈는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에즈는 뭐예요? 뒤에 comparative s t a t i s t i c s 가 주어이고 reveal이 동사인 문장이니까 이 시간이나 이유나 뭐뭐대로인데 이 중에서 여기서는 뭐뭐대로 뭐뭐하듯이 이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통계자료가 리뷰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대로 노동력에 참여한 여자들의 비율은 비율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노동요, 노동시장에 많이 있어 이 말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 참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그렇죠. 빈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안했어요. 우리는 지금 답을 드리고 시작을 해서 consider an 아, <laughs> geographical variation 요거를 가지고 왔지만 답은 아직 문제를 실제로 푸신다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잡고 가셔야 되는 거냐면은 여자들 노동 참여가 늘어났어. 그런데 말이지 그러나 음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맞저 갑시다. Although the basis of comparison are not always entirely comparable And the years of collection vary somewhat. In the early to mid 1990s,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Western countries varied from a high of uh, 78% for women of working age in Denmark to only the, um, 43% in Spain. 자, 여기 핵심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되는데, 먼저, 우리 봤더니 얼도우라고 하는 접속사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요. 왜? 얼도우라고 하는 것은 품사는 뭐니까? 접속사니까.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문장 얼도우 짝꿍이 되는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냐? 봤더니 콤마 보이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먼저 좀 볼게요. 자, comparison 비교에 베이시스는요. BASIS의 복수형도 BASES -E 요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기초라고 하는 요거의 어 복수형도 BASES -E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를 볼 때는 내용상 둘 중에 뭔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뭘로 봐도 해석에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는 기초, 뭐, 이거. 하나는, 뭐, 근거,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비교의 근거가 항상 완전히 c o m p a 양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낫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는? 낫은요, 나는 누구랑 짝꿍이야? 오른쪽 단어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단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른쪽 단어가 지금 주어진 게 always. 항상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나이 항상을 부정하면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의 의미예요. not always가 뜻이 뭐라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항상 comparable 한 것은 아니다. and 그리고, the years of collection, collection 모으는 해들은 그래서 지금 a of b의 구조여서 years가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very 어때요? 복수 동사 나와 있죠? years가 주어, very가 동사. collection을 보고 수일치하면 틀린다. 모으는 해들은 약간 다르지만 여기까지예요. 항상 컴페러블 한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뭐, 4년마다 모으기도 하고, 뭐, 5년마다 모으기도 해서, 그 모으는 해들은, v e r 약간 다르지만, 언제. 그 다음에 이제, 인부터는 주절이에요. 어, 아마 여기에 from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990년대의 미드까지, 중반까지, 초기부터 중반까지, 무엇은 여자들의 노동력, 참여는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장소 이야기를 해요. 노동력이 어느 분야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의 장소 참여는, 그래서 서양 나라에서 잠, 장소 참여는 주어가 지금 participation이 주어인 거고 varied가 동사예요. 참여는 달랐다. 얼만큼 달랐냐면 from to 구문이에요.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 high, 높게는 어디? 덴마크에서 워킹 에이지 일하는 나이에 여자에 대한 78%가 일을 했대요. 그리고 낮게는 스페인에서 43%만. 자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요.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어. 워크포스에 참여가 참여가 다 이퀄 똑같다. 모든 지역에서. 아니다. 어떤 데는 높게 78%, 어떤 데는 43%. 다시 말해서 나라별로 뭐하다,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빈칸에 넣어야 되는 요 부분 있잖아요. Geographical variation, 이 힌트를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세요. 빈칸 넣기는 전체적으로 말이 제일 잘 되는 1, 2, 3, 4번 중에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빈칸을 기준으로 위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하는 것을 요약해서 넣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냐면 주제 문제 푸는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가져와야 될 것은 우리 무슨 이야기 할 거야 여자들의 노동력 참여 이야기 할 거야 그런데 여자들의 노동력 참여가 늘어났어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해그 다음 봤더니 나라별로 차이가 나. 그러면은 나라별로 차이가 나에 해당되는 말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왜 일관되게 여기에서도 무슨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노동력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Participation rates in the rest of the world are even more varied. Extremely low rates are still common in parts of Africa. 자, 그 다음, participation rate, 주어, 어디에서. Rest라고 하는 단어는 휴식이라고 하는 명사도 되지만, 나머지, 전체에서 일부를 뺀 나머지 하는 나머지도 있는데, 이 나머지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In the rest of the world,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서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뺀 나머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앞에서 지금 뭐, Western countries 그랬죠. Western countries를 뺀, 나머지 뭐 이런 의미라고 봐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럼 아프리카나 그래서 여기 지금 아프리카 이런 얘기 나왔던 거고. 세계의 나머지에서 참여 비율은 아 even more varied. 더 차이가 난다. extremely low rate. 어, extremely low rate. 극단적으로 낮은 비율은 still common. 여전히 흔하다. 어디에서? 아프리카의 부분들에서. 그러면서 지금 다시 어떠한 특정 지역, 아프리카를 예로 들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낮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으로도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역별 차이가 있어 라는 말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Across all world regions, women spend more time on unpaid care work than men. Across는 전체 뭐뭐에 걸쳐서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Across all regions, 전치사 Across 다음에 여기까지 운선 끊어야 되죠. 세계 전체 지역에 걸쳐서 그러면은 All around the world 뭐 이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세계 전 전체에서 그다음에 여자들은 스펜드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있는데 스펜드 시간 ing 쓰면은 ing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그런데 스펜드 우리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시간 전치사 on 그다음에 명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명사에 시간을 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여자들은 스펜드 시간을 쓴다.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쓴다. on 전치사 on 보이고 무엇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냐면 Unpaid work. Unpaid는 페이는 돈을 주다거든요. 그런데 paid 이거는 지금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앞에 un을 붙여서 paid는 돈을 주 돈이 주어지는. 근데 unpaid는 부정문이 되는 거니까 돈이 주어지지 않는 케어 워크 w o r 어떤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누구보다 남자들보다 그래서 비교급 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비교급 more 나와 있는데요. more라고 하는 단어는 more um, comfortable 이런 식으로 comfort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비교 아, more가 들어가서 comfort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용사로 만드는 일도 하지만 much 혹은 어, many 이런 단어 자체의 비교급으로도 뭘 쓰여요? more가 쓰여요. 여기에서는 지금 타이밍이니까 못 쓰죠. 그래서 머치라고 하는 단어의 비교급으로 more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여자들 여자들이 뭐하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u n p a 돈안 받는 일을 아이고 unpaid 돈안 받는 일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On average, 평균적으로 women spend between 3 and 6 hours on unpaid care work per day while men spend between half an hour and two hours. On, on average,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spend 계속 나와 있죠? spend 쓴다, between은 between A and B 나와 있는데 3, 6 hours, 3시간에서 몇 시간을? 6시간을 쓴다. 어디에 써요? On unpaid care work. per day는 하루 마다 이말인데 여기 per 에신에뭐로 바꿔도 돼요, 어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per라고 하는 단어는요, per 하는 하어단요는요다음에시다음위시럼 단위. 그럼 이그 r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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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그러면은 한 주마다. o 먼스 한 달마다. n 이 no n 마다그런 o n 때 시간 단위는 보시는 것처럼 o 그냥 데이. 관사 안들어시고 그런데 이 per 대신에 어로 바꿔도 똑같아요. a day 그러면 하루마다, a month 한 달마다, a week 일주일마다, a year 그러면은 맞아요. 1년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마다 unpaid 돈도 안 받는 돈도 안 주는 지불되지 않는 돌보는 일에 하루에 3 시간에서 6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나서 지금 whi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while은 품사가 뭐다? 접속사예요. 그리고 w h i 은 1번, 뭐뭐 동안, 2번, 뭐뭐 반면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어, 남자들은 시간을 조금 써, 여자들은 시간을 많이 써 이런 의미니까, 뭐뭐 반면에 이게 적당해요. 남자들은 half an hour, 30분. half an hour가 뜻이 뭐라고요? 30분. 그리고 2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쓰는 반면에, 그럼 남자들이 쓰는, 시간을 쓰는 대상도 어디예요? 당연히? On paid care work per day. 이만큼이 지금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30분에서 한 시간, 아 2시간을 써. 그런데 여자들은 3시간에서 6시간을 써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앞에 문장. paid, unpaid work에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써 하는 것에, 것으로 에 이임 거는 앞에 문장을 뭐 하고 있어요? 서포트 하는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좀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앞에 문장을 서포트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언페이드 워크, 어 언페이드 워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죠. If we consider the s u m of paid and unpaid work, women t e n do t work more than men on average 2.6 extra hours per week across the OECD. if는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자, 그럼 어디까지 먼저 끊어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야 되죠. 자, 오브 다음에 페이드이 자리에요. 뒤에 나와 있는 워크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해석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드 워크, 언페이드 워크,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일, 그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의 썸 합을 컨시더 고려한다면. 그니까 paid 이드 워크나 언페이드 워크나 결국은 둘다 뭐니까 워크 일이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총 시간을 결국은 고려한다면 이 말이겠죠. 여자들은 tend to 동사 원형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여자들은 more 더 일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들보다. 그래서 on average 평균적으로 2.6 extra hours 여분의 시간 그래서 2.6 시간 더 일한다는 얘기예요. per week 일주일마다. 어 the OECD OECD 전체에 걸쳐서 OECD 국가 전체에 걸쳐서 여자들이 여자들이 2.6시간 26시간 아니고 2.6시간 더 일해 누구보다 남자들보다 그런데 2.6시간을 한 달마다 그러는가 나뭐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per week 일주일마다 따져봤더니 그래 일하는 시간을 총다 따졌더니 이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지금 언페이드 돈안 받는 시간 돈안 받고 일하는 시간만 따졌더니 여자들이 더 많이 일해. 여자들이 더 많이 일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번에는 모두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은 페이드 돈 받고 언페이드 둘 다를 해 봐도 여자들이 더 많이 일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more work 더 많이 일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It is therefore not surprising that the factors driving change in female labor supply, whether they are improvement in maternal health, reductions in the number of child, uh, children, child care provision or gains in household technology, all affect unpaid care work. 자, 이거를요, 문장도 길지만 뭘 하시면 좋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걸 우선 버리면 돼요. 버리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세요. 항상 문장 이어지다가 요게 보인다. 대시가 보이고 또 중간에 있고 대시가 보이고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은 뭘 하시냐면 대시부터 그다음 대시까지는 버리세요. 나는 널 몰라. 버리고 이 부분은 주로 주절에 해당되는 말을 대시 사이에 넣지는 않아요. 추가적인 설명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부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넣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굳이 몰라도 뭐 누가 이걸 해석을 써줘 그러면은 필요하겠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버리고 봅시다. It is therefore not surprising. not surprising 오른쪽 단어 부정한다 그랬으니까 놀랍지 않다. 자, is은 가주어, that은 진주어죠. 진주어절 봅시다. factors 요소들은 뭐 하는 요소들이냐면 driving changes. driving change in female labor supply. 여자의 노동력 공급에서 드라이빙 체인지, 변화를 드라이빙 하는 몰고 있는 요소들은 all affect 모두 영향을 끼친다. unpaid care work에 돈안 받는 케어 k 돌보는 일에.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가정을 돌보거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라이빙 i n g 어 드라이빙 d r i 를 하는 factors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설명으로 whether. whether라고 하는 것은 a이거나 b이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they are. 그러면 여기서 they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factors 그 요소들이 무엇이든지 maternal health, 모성 건강과 엄마 아기를 낳고 난 엄마의 건강에서의 improvement 개선이든지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옛날에는 애를 낳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건강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어서 애를 낳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터너 할스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임플루 e 먼트 개선이든지 아니면 더 넘버로브는 무엇의 숫자예요? 아이들의 숫자의 리덕션 감소이든지 케어 프로비전. 샤일드 케어 프로비전 아이 돌봄에 Provide가 공급하다죠. 근데 provid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공급이든지, or 아니면 뭐든지, household technology 가정의 기술에서의 어떤 획득이든지, 가정 기술의 획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전기 밥통으로 밥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청소기가 청소해 줘, 음또 그다음에 세탁기가 빨래해,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household technology에 대한 이런 것들이든지 결국은 시간을 가정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전부 다 언페이드 케어워크의 영향을 끼친다. 결국은 계속 우리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자들의 노동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Because time allocation is gendered in this way, femal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tends to increase when the time cost of unpaid care work is reduced, shared equally with men, and/or made more compatible with market work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고 because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부사절이 어디까지냐면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female부터 여기 끝까지가 주절인데 우리는 이 문장은 재미있게도 주절 안에 다시 부사절이 끼어들어 있는 구조예요. 여기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다시 보여서 그런데 이거는 부사절, 그 다음에 주절, 부사절, 이렇게 나눠서 볼게 아니라, 이 부사절, 주절, 이렇게 한 덩어리 있고, 주절 안에 다시 부사절이 끼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자, 해석 들어갈게요. Time allocation, 시간 배분이 is gendered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성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 나왔고요. 비코즈가 나오면은 비코즈 다음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 들어가는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비코즈 오브 뒤에는 문장이 나와요. 아니요, 명사가 나와요. 똑같이 이유를 나타내는데 비코즈 오브 명사 비코즈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비코즈 오브는 품사가 뭐니까 전치사여서 그래요. Female participation in labor m a r k e t 노동시장에서 여자들의 참여는 participation이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단수 동사 t e s 나와 있어요. 뭐랑 수일치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market 명사랑 이렇게 수일치 시킬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찾아야 돼요? 주어가 되는 단어 찾아야 돼요. Market은 누구랑 짝꿍이에요?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인이랑 짝꿍이에요.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여자들의 참여는 팬드 투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뭐할때 증가해요 타임코스트 오브 언페이드 케어 워크 언페이드 케어 워크 그니까 돈안 받고 하는 돌봄의 노동의 타임코스트 소비가 줄어들 때 그리고 그런데 여기 접속사가요앤드이거나오 r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예요 다시 말해서 어 케어 워크가 언페이드 케어워크의 타임 코스트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남자하고 이퀄리 쉐어되고 똑같이 공유되고, 그 다음에 시장 노동과 컨페러블, 상호 보완 더 상호 보완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이세 가지가 다 되거나 아니면은 줄어들거나 공유되거나 아니면은 시장 일과 컨페러블하게 만들어지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접속자가 이렇게 묶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지금 비동사 뒤에 is reduced, is shared, is made 이렇게 수동태의 세개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라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자들의 노동시장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꾸, 가져가고 있냐면은 여자들의 노동 참여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